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용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용병 선수입니다. 어, 이렇게 퍼서 직접. 밥도 자기가. 네, 먹고 싶은 만큼. 빨리. 맨날 이렇게 맛있는 밥 먹으면 나도 실업 농구했지. 진짜 농구의 실력은 아니던데. 어떨 때? 그건 어디야? 어디요 위치? 3번 4. 3번 4번이고요. 가드 포워드 센터 뭐요? 포워드 센터. 포워드 센터요? 일 때 못해. 왜요? 나 가드야. 그게 무슨 상관이요? 아, 그래. 미안해. 관련된 일을. 미안해. 명절에 친척 집에 사촌 동생들이랑 밥 먹는 거 같은데. 봤어? 수박 참 좋아. 아저씨? 입이 더 먹었네. 뭐라고 했어? 이전에. 뭐라고 했냐고. 입이 더 나왔대. 1년 만에 봐서. 그때 선배. 와, 되게 넓네. 둘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네. 와, 엄청 크다. 뭐 엄청 넓네. 왜 이렇게 좋아? 아, 이거 낭비입니다. 이거 다 다섯 명 써야 됩니다. 그럼 각자 방을 좀 소개를 저희가 해주셨으면 하는데 누구 방부터? 방부터. 알겠습니다. 자, 엄지 선수 방부터 이렇게 하시죠. 따라라. 따라라. 아, 이게 약간 저 방보다 좀 쬐끄만 것 같은데? 우리 언니랑 밥 쓰는 게 네.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앞에 있어서 그래, 앞에 있어서 그래. 저희가 밥 먹는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감독님이 유부녀 특권으로 한 달만 지금 출퇴근을 시켜줘서 제가 집에 없어요. 좋다는 거예요. 엄청 좋겠지. 뭔지가 지금. 우리 또 네. 담비 선수님 방에 또 한 번. 아, 이 신혼방을 저희가 구경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한 번 더 못 와본 곳입니다. 와. 이건 뭐예요? 이거 국가대표잖아요. 아, 국가대표 때. 네, 국가대표 때 사진을 팬분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게 저 아래도 저거 다 팬분들이 주신 거죠? 네, 이것도 다 팬분들이 뭐 생일날이나 기념일 때 다 만들어주신 것들이고. 팬들이 항상 이렇게 준 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모아놓으시는구나. 네. 근데 피아노를 누가 치나 봐요. 피아노가. 근데 누가 치는 피아노가 아니야. 왜냐면 네. 누가 치는 피아노면은 저 앞에 저게 없어. 뭐 장애물이 없는데.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 피아노 한번 짧게. 아니, 진짜 멋져요. 간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몇 년 전, 3년 전에 피아노에 갑자기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3년 차, 피아노 3년 차. 남편한테 제가 오빠 나 피아노 너무 갖고 싶다. 왜?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악기는 하나 다뤄봐야지 하고서는 피아노를 샀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도레미파 솔라시부터 배웠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요. 아 그럼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레미파 솔라시 쳐드릴까요? 그거라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최초 아닙니까? 여자 농구 선수가 피아노 치는 모습? 자 시작! 그것까지 배운 거야? 그거 치려고 피아노를 여기 숙소에 갖다 놓은 거야? 아, 아까 게임 져서 내긴 내기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사왔거든요. 아~ 자, 여기 한 분씩 멋있다. 오른쪽부터 고를게요, 여기. 야. 자, 보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번 연도 약간 좀 성적은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플레이오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원래 이번 시즌에 저희가 챔프전 가면이었나? 행장님이 치어리더 연습해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누가요? 행장님이요. 진혁범 행장님께서. 근데 이번에 그게 중단되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근데 내년에도 혹시 약속해주신다면 저희가 무조건 챔프전 가는 걸로. 그때 같이 오실래요? 네, 같이 와주실 네. 건가요? 네, 그때 올라가면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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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마지막 경기 때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승부욕이 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자제력이 막 떨어지니까 막 이기려고 하니까 막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겼나요, 그래서? 아, 졌어요. 아, 저도 그러니까 농구를 해보니까 저는 농구에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해보고 지금 처음 해봤는데도 이게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지니까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은 그게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감독님한테도 한마디씩 하시죠. 예. 근데 감독님한테 한마디 하기 전에 예. 감독님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접어도 될까요? 상체를 그래 웃고 계시네. 근데 가끔 보시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쑥스러움을 되게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셔도 애들한테는 되게 많이 장난치시는데 좀 언니들한테는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우리 연희 선수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무릎에 앉아서 어깨 넘기게 감독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감독님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1, 2, 3, 출발!